인사과 동기한테 빌면서 부탁했다. 과장님. 자기가 은시연이구나. 뺑소니는 처음일 테니까 언제 말 잘 듣고. 우리 에이스. 넌 원래 이렇게 매뉴얼 없이 수사하니? 안 되죠. 민재가 차만 잘 본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쟤는 사람을 더 잘 봐. 부장님은 여러분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목숨 걸고 탔다고 나는. 의원 재벌급 스펙트럼이 아니야. 군대부터 청와대까지. 그럼 이건 그때 떨어진 파편이고. 정재철 개인 차량 전조 등과 똑같다고 치면 범인이다. 뺑소니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사고 당시에 그 파편이랑 좀 비슷해가지고 위험한 아슬아슬한 걸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제가 경찰들이 꼴통들이 많네. 이제부터 시작이지. 기동폭풍 상황 발생. 밤내 숨마 싹 뜯어모아. 호스터 찾아서 블랙박스를 뜯어와라. 5대기 붉은 등 두 개 상황 긴급이야. 야, 너가 저렇게 잘한 거지? 속도가 전문주라는 건데 계속 짓거든. 블랙박스 확보. 정재철 내가 잡을 거야.